팀 1시부터 팀 20, 30시까지 무대를 모두 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20, 30시까지밖에 없을까? 맞아. 그치? 왜 하루가 24시간인데? 그렇네. 왜 없어요? 하루는 새로운 팀? 새로운 팀? 하루는 24시간인데 왜 23시에서 끝이 났을까? 아직 숨겨진 섹션이 남아있습니다. 뭐야? 자, 다음 나오시는 팀은 1인 팀입니다. 아~ 와. 1인 팀? 1인 팀? 와, 바로! 우와. 아, 경쟁자가 또 는다고? 헛웃음이 나오던데, 약간. 1인 팀은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그리고 거기 몇몇 더 아는 얼굴들도 확실히 딱 있다 보니까 좀 마지막 팀이 진짜 엄청 변수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와, 혼자 참가했다면 아마 엄청난 실력자분들이 많이 참가하시지 않으셨을까? 자, 이번 섹션은 멤버 한 명으로 이뤄진 1인 팀입니다. 글로벌 아이돌이라는 꿈을 위해 피크타임에 참여하고 싶지만 팀 멤버가 재데뷔했거나 아니면 군입대 혹은 연예계 활동을 청산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1인 팀으로 도전해보겠다고 용기를 내신 분들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와, 대단하다. 멋있다. 1인 팀은요, 경연의 룰이 조금 다릅니다. 무대 중간에 합격, 탈락 없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단의 회의를 통해서 모두의 무대를 다 본 후에 최종 합격팀을 선발하게 됩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팀 24시라는 프로젝트 그룹으로 1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팀 24시는 철저하게 심사위원단의 결정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프로젝트 팀입니다. 우리 마음이야? 심사위원단. 이거는 철저하게 우리가 프로듀싱 해야 되는 거네. 프로듀싱. 프로네요. 잠깐만. 문종원 선배님? 어? 문종원? 나? 진짜로? 뭐라고? 종업 선배님 계시네. 야, 선배님인데? 근데 우리 선배님 노래했는데?